삼실 비번이 네. 별 누르고 4, 1, 0, 3. 자. 이거 왜 사라지냐? 어? 별 누르고 4. 누르고. 이게 왜 자꾸 사라지지? 어,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왜 자꾸 사라지는 건데? 우리 비번 바꾸기로 해서 바꿨잖아, 어제. 그리고 숫자 누르고 별이야. 아, 맞다. 아, 깜빡했습니다. 발상 아저씨. 혹시 회사 와이파이 비번 있을까요? 아, 비번? 근데 모니터에 있는데 잠깐만요. 아, 아니, 아니, 이거 나중에 알려주시고. 이거 먼저... 네, 네. 아니, 원래 4104가 맞는데 네. 전에 나간 사람이 조금 세하게 나가가지고 우리끼리 바꾸기로 했거든요. 아니, 이제 좀 이상했어요, 그 사람이. 담배 펴? 아니요. 그리고 팀메일이랑 비번 나중에 알려주시면. 아니요, 지금 알려줄게요. 아니, 아니, 나중에 알려주시면. 이거 먼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별 먼저 누르고. 네, 숫자 먼저. 오, 회원님 오셨습니까? 네. 나 어제 연락 안 됐지? 어? 일요일인데 어떻게 알아, 미친년? 나 우울증이래. 직장 내 스트레스가 심하대. 헐, 어쩌라고 이 미친 또라이 같은 년. 나 약 먹어야 되는데. 아, 진짜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 미친년. 아, 누구야, 이씨. 와, 선배 근데 지난주부터 전화를만 들으시네요? 나 원래 한 곳만 축 듣는 스타일이라. 좋네요. 빨리 들어가자. 와요. 스킨 생머리 기억나냐? 네. 선팔했다.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셔가지고. 아니야. 와, 선배 근데 한 곡만 들으면 안 질리시나 봐요? 나 원래 한 곳만 축 듣는 스타일이라. 좋네요. 빨리 들어가자. 와요. 막 바로 오겠죠? 아, 금방 올 겁니다. 이번에 별로 없네. 네. 딱 끝내자. 네. 아니 자기 정신과 한 거 안 궁금하다고. 아, 이거 정국 씨 같은 노래만 일주일째 반복해서 듣는 거야. 이거 무슨 고집 같은 거야. 아니 그 다음에 이거 영수 좀 겹쳐서 붙이지 말라 그랬는데. 아,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아, 한 놈은 씨발 흡연 중에. 제가 다시 할게. 아니 밥 먹으러 우리 건물 내려가서 한대. 밥 먹으러 도착해서 한대. 밥 먹고 나와서 한대. 우리 사무실 건물 앞에서 또 한대. 아니 무슨 구간마다 피냐 이 독한 새끼. 선배 저 풀 좀 혹시. 어, 네, 어, 감사합니다. 어, 선배님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선배. 아, 대리님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근데 니네 휴게실에서 작업하는 건 누구한테 배웠냐? 아, 이 그 봐봐. 나는 기회를 세 번을 줘. 근데 세 번을 넘어간다? 나는 그때부터 너네 사람 취급 안 해,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하, 무슨 전공자들도 아닌 어디서 시장 잡배들이 들어와가지고 선배라고, 씨. 난 너네 같은 후배를 둔 적이 없어. 내가 쟤네들이랑 같이 대리달고 있으니까 나도 뭐 백급 같냐? 아, 나가서 내 사업을 차리든가 해야지. 어차피 나도 나갈 거니까 유남 씨라고 불러, 유남 씨. 아유, 아닙니다, 대리님.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더 훌륭한 후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유. 내가 이런 시장 잡배놈들하고 진짜로 아유. 나중에 소주 한 잔 사주시 말입니다. 소주. 쭉 내려. 어, 안녕하세요. 엊그제 대전 갈 일 있어가지고 저번에 잘 못했구만. 어, 감사합니다. 아, 팀장님 저 오늘 반차 좀 싸도 돼요? 어, 그래 그래. 어제 작업한 거 좀 볼까? 어떤 거요? 술 드셨어요? 냄새 많이 나요? 장난 아닌데. 형, 그렇게 마시면 형수님이 가만히 있어? 어떡하냐 그럼. 어제 부장님 완전 만취해가지고. 아. 아. 아씨. 이래 이거. 아. 아씨. 형 왜? 어?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이거 무슨 연애 과잔데? 진짜 좋아.
아, 예, 드림. 저 약은 했다며. 족 같은 약은 수당 안 주는 약은. 아, 예. 기념으로 소주 한잔 해야겠네. 온. 미친. 아우씨. 상상해야 되는데. 정말 열심히 했다, 진짜로. 아우씨. 그치, 정환이 형이 처음 팀장 됐다고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왔지. 내가 이런 조수를 왜 와. 너네 내 월급 얼마인지 알면 진짜 깜짝 놀랄거야. 아우 이정환. 아, 정환 팀장님이랑 동기이셨구나. 정환 팀장님이 그 사람이 진짜 좋으시더라고요. 사회생활 더 해봐라. 사람 좋고 일 못하는 것만큼 무능한 게 또 있나. 야, 형이 나를 왜 불렀는데. 나 불러다 놓으면 일 잘하지. 어, 너네 같은 애들 꽉 쥐어잡지. 그러니까 지 손에 피 안 묻히고 얼마나 좋아. 아유, 하긴 내가 니네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냐, 이 시장 잡배들아. 아유, 야, 니네 편한 줄 알아. 내가 한창 애들 잡고 있을 때 만났으면 나 쳐다도 못 봤어. 감사합니다, 대리님. 한 회사 오래 다녀라. 내가 업대 연봉도 가보고 이런 조수들도 다 돌아다녀봤는데 그냥 한 회사에 오래 짱박혀 있는 게 최고야. 젊을 때는 무슨 도장깨기처럼 최고 찍고 나오고 다른 회사 가서 최고 찍고 나오고 내가 진짜 연봉 높이려고 치열하게 유일무이한 사람이 돼보자 해가지고 살아본 결과 존나 진리가 뭔 줄 아냐? 뭔데요? 나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간다. 아예 감사합니다. 야, 꼭 택시 타고 가. 아예 감사합니다 선배님. 네, 가보겠습니다. 네. 대리님 한잔 하시죠. 자, 아, 나 쌍욕 먹고 났어 지금. 아, 선배 앞에 있는 핸드폰 어떻게 보냐. 여기 일산. 아니, 선배가 자기 집 앞에 뭐 주차하고 편히 먹고 싶다 해서 여기까지 왔네. 아, 니네 선배도 그래? 야, 무슨 책 써놨냐? 아니, 회사 생활 다 똑같냐? 몰라, 때려치든가 해야지 진짜. 아, 근데 여기 지하철 타는 데 어딨지? 잠깐만, 알아봐야 되는데.